이병열차를 타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철로를 따라서 논산으로 향했는데요. 다시 타고 싶지 않은 기차죠. 입대를 앞둔 많은 장병들이 육군 훈련소가 있는 논산을 찾았죠. 예. 아, 논산에 왔습니다. 예. 아, 이 연산역은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그런 곳인데요. 아, 그 오갔던 사람 중에 예, 나라의 부림을 받고 까까머리 20대 청년들이 입영통지서를 들고 온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 중에 저도 예, 그랬습니다. 총성으로 출발! 선아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아. 할 일 많은 사나이들, 특히 군 입대를 앞두면 정말 챙길 게 많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용모 단장을 돕던 이용원을 찾았습니다. 군기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어서 입대하러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안 깎다가 이제 예. 이별하는 거죠. 아버지부터 2대째, 지금도 매주 월요일이면 장병들이 깎아머리를 하러 찾아온다는데요. 지금은 하루 10대명 손님이 찾고 있지만 과거엔 직원을 여러 두고도 바쁠 만큼 찾는 이들이 많았답니다. 오래된 이발기구예요. 지금 보면 우리 그렇죠. 그 입대 전에 머리 자르러 많이 오잖아요, 그죠? 아니, 예. 저는 사실 그러지는 않았거든. 그때 저도 머리가 좀 짧았는데 군대 갈 때는 뭐 그냥 이발 평상시처럼 이발하러 가는 느낌이었어요. 부모님 호황, 아들 호황해 지금 왔다라 오면은 앉지 않거나 깎고만 울어요 그냥. 부모님도 우시겠네 그러면. 같이 울어요 같이. 인상이 남은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었나요? 그러면은 원래 6mm 규정이고 훈련 6mm 규정이에요. 예. 아버지 조금 더 긴 거 없어요? 긴 거 없어요? 물어봐. 6mm, 12mm 있다고 했더니 10mm 달라고 그래요. 그래도 안 되잖아, 그거는. 걸리지. 갔다 와서 또 와서 또 와요. 그렇죠. 그렇죠. 갔다 또 와서 또. 깎아. 그럼 자기 이제 친구, 동생이 이제 뭐 데리고 와요. 이거 네 말했다고. 여기가 가운데 앉으면 네. 좋은 보직 받고 좋은 자리 간다고. 아, 저 자리가? 예, 바로 저 자리입니다. 네, 명당 자리군요. 그렇죠. 그게 있건데 예. 자리. 이 명당의 이윤 확 느껴지시죠? 가운데 앉으세요. 야, 보자. 명당 자리. 아, 정말 재입대 하는 겁니까? 자, 청룡.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명당이네. 잠시만. 예, 예, 아버님. 오, 오. 예. 아, 아니, 아버님. 6mm로 잘라주세요. 머리카락을 씻는 거 아니죠, 지금? 깎아. 못 깎아. 근데 갈 수가 없는데 지금요. 아니 잠깐 아버님. 잠깐만 있어봐. 옛날에는 엎어져서 머리 감았는데 요즘은 뒤로 제껴서 감아요, 그죠? 네. 그래서 추억으로 엎어지면서 머리 한번 감겠습니다. 그치, 예. 예, 예. 아버님 머리는 깎는 건 아니에요. 예, 알았어요. 아, 나 부담해 죽겠네 그냥. 이게 우리 아버님이 손으로 싹 해주면 얼마나 시원한지 이게. 아이고 이거. 말하니까 비눗방울 입에 다 들어가네. 차가워. 그쪽 못 참아요? 아주 차가운데 너. 얼른. 됐죠? 자, 근데 갑자기 청천 병력 같은 얘기가 들립니다. 오늘 미역같아요, 미역. 어머. 뭐 같다고요? 미역. 미역이요? 제 이모는 미역 같아요? 아, 이뻐요. 이쁘죠?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네요. 이렇게 이쁜 미역 봤어? 에휴, 지금 내가 봐도 미역 같네. 아, 이거. 자, 우리 아버님 기술 들어갑니다. 아, 맞아. 이거 예쁜지, 이거 지금. 고객님, 역시 있잖아요. 야, 명당 자리에 앉아서 딱 하니까, 오, 느낌이 너무 좋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아버님이 잘 지켜주셔야 돼요. 예. 그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즐거운 군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춤! 다 갔다 오세요. 예. 산뜻해진 머리 덕분인지 풍경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바다만큼이나 넓은 규모를 자랑한다는 탑종호인데요. 이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의 분위기가 제 마음을 새파랗게 물들입니다. 이야, 정말 너무너무 이쁘네요. 아니, 논산이 이렇게
이렇게 멋진 곳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는데, 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논산의 이 새로운 매력에 흠뻑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발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이번엔 조선시대의 중요한 학문이었던 성리학을 가르치던 도남서원을 찾았는데요. 조선의 유학자였던 김장생의 학문과 덕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원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아, 여기 오니까 말이죠. 왠지 막 뭐라 그럴까, 이제 학구열이 또 학구열이 막 끌어올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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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생님, 오늘 학구열이 끌어올라가지고 공부 좀 하러 왔습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어떤 예의범절 같은 걸 굉장히 우선시한다고 들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사계 김장생 선생님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 아, 그거를 사계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하셔서 쉽게 여러 사람들이 실천할 수 아, 실천 학문이네. 그러니까요. 여자라서 오른손이 이렇게 가고, 예. 이제 선생님은 남자분이니까 반대로. 예. 왼손이,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이렇게 갔다. 예, 예. 아. 도남서원은 건축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곳인데요. 예를 숭상하는 사당의 꽃 담장도 그중 하나랍니다. 저 앞에 글자, 예, 보이시나요? 그 담에 뭐 꽃담이라고 하는데. 아, 이게 무슨, 이게 글자예요? 그 낙관에 쓰이는 거. 예, 예. 교장 선생님 직인에 쓰이는 전서체. 전서체. 그리고 저쪽에 글씨 볼까요? 네. 서러울 써 날일 화평할 화 바람 풍. 서일화풍은 날씨를 의미하도록 하거든요. 네. 또 오늘 이제 사계 선생님의 인품.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응대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라. 정신을. 네. 그리고 논산엔 근대 문화를 알 수 있는 거리도 있는데요. 번화한 상권의 중심에 있던 이 은행 건물은 번성하던 강경 상권의 상징 같은 곳으로 지금은 강경 역사관으로 활용 중이랍니다. 이게 은행이니까 이게 금고. 금고문이군요, 저게. 예, 금고 아니라 여기가. 야, 이게 옛날 금고네, 이거. 야,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은행이 있고 또 금고가 있을 정도면 여기 강경에 상권이 엄청 활발하게 왕성하게, 와, 왕성하다는 건데, 와. 상권이 활발했던 덕분에 강경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강경 거리. 지금 이곳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근대 시기 옛 건물의 외관은 살리고 내부를 새롭게 정비해서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오, 이런 건물들이 남아있어요? 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니죠. 안녕하세요. 여기 밖에서 봤던 건물이랑 내부는 완전히 신문명인데요. 아니, 그러면 여기는 원래 뭐 하던 자리였어요? 원래 기름 팔던 석유집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뭐 저 이렇게 곤노나 이런 데 뭐 이렇게 뭐 등유 이런 거니까 사르다르고 몇 대 얻어. 아, 그런 집이었는데. 병원으로 사용되던 커피숍도 있고요. 병원으로? 네. 오. 백화점으로 쓰이던 돈가스집도 있고요. 옛날에 백화점도 있었어요, 여기가요? 네. 와. 어리 유년 시절을 자랐고, 중고등학교도 여기서 나와. 네네. 뭐 이 길거리가 다 그냥 뭐 솔직히 무너져가던 뭐 벽도 있었고 오래된 아무도 살지 않는 집도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일어서려고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옛 것들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만 추구하기보다 과거의 물건들을 곳곳에 남겨 공간의 의미를 더했다는데요. So I face the final curtain.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이 특별한 공간을 잠시 즐겨봤습니다. 아, 여기 앉아있으니까요. 과거와 그리고 지금 현재가 같이 공존하는 곳 같아요. 예. 시간이 갔다가 다시 오고, 예. 여행 중에 이렇게 또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시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오래전 이 강령 일대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 바로 물길을 이어 내륙까지 이어지던 강경 포구 덕분인데요. 해상과 육상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던 강경 포구의 물길은 이젠 끊겼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논산의 맛, 강경 젓가락인데요. 명란젓부터 굴젓까지 다양한 매력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강경 젓갈 백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젓갈인 거죠? 그렇죠. 총 한 16가지. 지금 보니까 이 젓갈이 지금 몇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16가지. 16가지요? 예. 아니, 강경하면 젓갈. 왜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배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그 이유는 이제 여기가 평야지대다 보니까 곡식을 찬탈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배를 실어서 군산까지 가고. 근데 그게 이제 일제시대 끝나고 수산물이 일일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륙지방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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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여기서 오는 데 옛날에는 조온창고나 뭐 저장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소금 염장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게 이 강경젓갈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제 눈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게 있습니다. 바로 낙지젓갈입니다. 낙지젓갈. 야, 이거 낙지젓갈 하나 딱. 아, 이거 완전 밥도둑인데. 그렇죠. 자, 밥 한 술 크게 떠서 그 맛을 봅니다. 오독오독오독. 매일 보는데도 입맛이 다 사실. 아니, 맛있겠어요? 아니, 강경의 강경모 대표님. 16가지 젓갈 중에 네. 그래도 좀 젓갈을 못 드신 분이나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명태를 묻혀가지고 해무침식의 명태? 네, 마른 명태 젓갈. 저것도 정말 예술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야, 이거는 젓갈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일 먼저 요걸로 먼저 첫 술을 딱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징어 저도 국내산 오징어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 요거. 네. 이건 뭐 오징어. 빠질 수 없죠. 밥도둑 맞습니다. 밥도둑이에요. 씹을 때 이 쫀득쫀득한 네. 느낌이 있는데 끝맛은 살짝 느껴지는 게 땡기는 맛인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양손을 써가며 드시네. 인연을 맺으시고. 제 이름이 강경모예요. 여기가 논산시 강경호. 그러니까요. 어머 그러네. 강경의 네. 어머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젓갈을 접하고 젓갈이 고장에서 태우고 또 이름이 강경이다 보니까 강경에 대한 애착심이 많아. 운명이네요. 그렇죠. 숙명이네 진짜. 대학교 졸업하고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논산의 다양한 맛을 보러 오시고 예. 멋진 풍경도 보러 오시고 논산에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포근한 겨울 풍경을 선물했던 탑종을 다시 찾았습니다. 길게 이어진 이 출렁다리인 논산의 새로운 명소라는데요. 어김없이 다가온 여행 끝에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탑종호 출렁다리의 하이라이트를 기다려봅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다리의 불빛들이 색다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야, 탑종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저 출렁다리에 불빛이 탁 들어오니까 이 밤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행이란 것은 말이죠. 옛 추억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게 여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억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니까요. 오랜 세월 흘러온 시간이 새로운 추억까지 선물하는 이곳은 충청남도 논산시입니다.